전략적 사랑, 애정관계는 극부와 반대극부의 원칙을 기반으로 정해진 수익률을 약속하는 감정의 투자이다. 경제적으로 볼 때 애정관계는 극부와 반대극부의 원칙을 기반으로 정해진 수익률을 약속하는 감정의 투자다. 둘이서 공유하는 일종의 이기주의인 셈이다. 그럼에도 사랑은 합리적인 이익 추구만을 목표로 신뢰를 이용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다. 사랑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소비와는 다르다. 불꽃이 옮겨붙지 않으면 낭만의 수익률도 기대할 수 없다. 어떻게 해야 우연히 소개받은 만남을 통해 우연히 사랑이 탄생할 수 있을까? 낭만적 사랑이 탄생하려면 우연한 운명이 한 조각이라도 필요하다. 그래야만 외적인 동기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때문에 오늘날의 전략적 사랑도 운명을 배제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운명을 최적화시킨다. 인터넷 만남 역시 서로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서로의 속마음을 읽을 수 없다. 그들이 커플로 발전할지도 미지수이다. 하지만 이메일과 전화를 통한 사전 탐색이 실제 만남보다 관계의 성공률을 높인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우연의 최적화를 통해 인터넷은 전략적 출발의 최고 조건을 마련한다. 개인은 익명성을 방패삼아 일상생활에서는 찾기 힘든 중요한 요소를 충족시키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개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공급받는 것이다. 채팅을 통한 소통은 아무리 일상적일지라도 케이스마다 모두 다르다. 또한 모든 메일은 미묘한 뉘앙스로 낭만을 개입시킨다. 그리고 이미 여기서도 낭만의 배타성이 적용된다. 한 사람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게 다른 이용자와 채팅은 하지 않는 편이 좋다. 이런 배타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온라인 만남을 지속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때 인터넷은 전략적이지만 낭만적인 사랑이 시작되기에 아주 비옥한 토양인 것 같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감정과 심리의 결합은 문제의식과 신빙성에 대한 집착의 시대가 남긴 유산이다. 이런 결합이 가능한 것은 사랑의 기질이 근본적으로는 전략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에는 우리가 완벽한 선택의 자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자신과 비슷한 문화 자산과 성공 기회를 갖춘 사람을 선택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 국가의 안전장치가 줄어들수록 가족의 매력은 더해간다. 대부분의 남녀는 파트너 역시 이러한 안전의 측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검색창에서 성필원으로 검색 부탁드려요. 유용하게 보셨다면 검색창에서 성필원으로 검색 부탁드려요.